안녕하세요. 앙금의토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또 세월이 가게 되고 세월이 가게 되면 누구나 예외 없이 노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노화가 찾아오게 되면 이 시력에 있어서는 노안 시력이 오게 되는데요. 눈 건강면으로 보게 되었을 때는 눈의 안구 형태의 이 제일 바깥인 각막보다 이 빛을 들어오게 해주는 동공보다 이 파랗게 보이는 이 부분이 수정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하는 역할은 근거리 초점, 원거리 초점을 조절하면서 맞춰주는 기능을 합니다. 원래는 이 부분이 아주 투명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투명합니다. 그런데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었거나 유해광선에 많이 노출되었거나 또는 노화가 많이 진행되어서 그 투명한 조직이 불투명하게 자꾸 뿌옇게 변하게 되면은 시야의 선명도도 떨어지고 심하면 눈부심까지도 생겨서 보이는 것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게 되면 인공수정체를 이제 넣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백내장 수술 또는 노안 수술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부분에 원래 있던 탁해진 수형체를 흡입해서 제거하고 인공수형체를 넣게 되는데 넣을 때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나는 첫 번째는 원거리 활동하면서 멀리 잘 보이도록 맞춰드릴까요? 두 번째 근거리에서 책글씨 서류 업무 또는 취미생활 하게 될 때 근거리 잘 보이도록 해드릴까요? 또는 근거리와 원거리를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해드릴까요? 요 세 가지의 안내를 받고 무언가를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개개인마다 상황이 생활이 다 다르니까 거기에 맞게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선택을 하면서 꼭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백내장에 안 걸리고 오랫동안 맑고 선명하게 보길 원하지만 선택해야 될 경우에 말이죠. 첫 번째는 수술하기 전에 우리 눈의 방향이 양쪽 눈이 눈이 향하는 방향이 가까이든 멀리든 바라보는 위치와 방향이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건지 아니면 한쪽 방향이 이쪽 보고 있는데 다른 쪽이 다른 눈이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건지를 꼭 먼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술하기 전에는 시력이 좋지 않았으니까 의뢰 그냥 흐려 보이겠거니 그래 내가 시력이 안 좋으니까 좀 겹쳐 보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했었지만 수술을 하고 나서 밝아지게 됐다면 선명해졌다면 이게 또렷하고 다 내 시력적인 불편이 개선될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됩니다만은 때로는 선명하게 보이는데 겹쳐 보이거나 밝고 또렷하게 보이는데 그림자져 보이거나 눈부셔 보이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미리 의료진에게 체크를 받아서 현재 내 시력 상태가 어떤지 또는 시력 전문가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면 어떤 결과가 올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아까 인공수정체를 넣는다고 했을 때 먼 거리 잘 보이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가까이는 흐리다는 뜻이 됩니다. 가까운 곳이 잘 보이도록 수술이 된다면 반대로 먼 거리가 흐리신다는 뜻입니다. 근거리와 원거리가 모두 잘 보이도록 하는 방법을 쓴다면 어떤 변화, 주변에 약간이라도 이 인공수정체의 뒤틀림이나 꺾임, 휘어짐이 생긴다면 굴절 현상으로 인한 피로도가 쌓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 다 의료진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듣겠지만 말이죠. 네, 여기 하나의 안경이 있습니다. 이 고객님은 몇 년 전에 여기 바라보신 것처럼 눈의 구조상 이 각막 동공 말고 이 볼록한 이 부분 수정체를 한쪽을 노안 수술을 받아서 인공수정체를 넣고 또 몇 개월 전에 또 다른 쪽에 인공수정체를 넣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오른쪽으로는 멀리가 잘 보이고 왼쪽으로는 또 가까이가 잘 보이는 상태가 되어졌어요. 그러면서도 오른쪽과 왼쪽에 눈이 보이는 방향이 딱 맞지 않아서, 같지 않아서 밝게 보이는데 글씨가 약간 겹쳐 보이고 선명해 보이는데 거리감 분별이 더 어려운 상태가 되셨다고 해서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지 않게 되기를 누구나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바라보게 됐을 때 그런 경우가 적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오른쪽대로, 왼쪽은 왼쪽대로 시야의 선명도도 유지하면서 눈 초점 방향이 같지 않아서 겹쳐 보였던 현상을 뚜렷하게 초점을 맞춰주면서, 그리고 또 백내장이 재발되지 않도록 자외선 차단 기능을 100% 차단막을 넣어놨습니다. 자외선 차단 100%막을 넣었다는 뜻은 시력 보호를 위한 차단막을 넣어놨다는 뜻이죠. 선글라스도 자외선 차단이 됩니다만 이것은 색상이 어두워서 야간에는, 실내에서는 솔직히 사용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밝은 안경은, 맑은 안경은 시력 보호 기능과 눈 초점 간의 간격이 다른 것을 맞춰주는, 그러면서도 양쪽 시야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시력 보호 기능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안경테를 보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가까이서 보시면 더 쉽게 알 수 있는데요. 프랑스에서 생산한 까르띠에라고 하는 안경이 여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쉽게 알 수가 있죠. 까르띠에 안경은 예전부터 아주 부의 상징이자 멋스러움의 상징이죠. 이 무테를 만들 때는 꼭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도 스위스 플렉스나 아니면은 무테 안경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실루엣 안경을 오랫동안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각 무테 안경마다 특장점을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이 안경을 안쪽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이 나사 처리와 함께 이 코너에 금속 장식이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속 장식에서 티타늄 바디에서 1번, 그리고 나사에서 1번, 2번 걸어줌으로 인해서 단단하고 흔들림이 매우 적고 튼튼하게 오래 쓸 수 있는 안경이기 때문에 작업의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긴 하지만 저희는 3D 가공 기술 방식으로 컴퓨터로 시스템을 갖추어서 수직과 수평 방향을 면밀하게 맞추는 방식으로 무태 안경의 최대 단점이라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흔들림 또는 나사의 빠짐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는 가공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무태 안경의 나사 부분이 날카로워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실리콘으로 단단하게, 물론 건조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서도 오랜 시간 동안 한번 굳어지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마무리를 통해서 외관상으로 봐서는 나사 표시도 잘 나지 않도록, 하지만 착용자의 안경 만족도, 사용 중에 안경 AS에 대한 스트레스를 거의 생각하지 못할 수 있도록 단단하고 꼼꼼하게 정밀하게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안수술, 누구나 원하지 않지만 꼭 해야 된다면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면밀하고 정확하고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하지만 수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번지고 빗번지고 눈부시고 흐려보이고 겹쳐보기까지 한다면, 그렇다면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시력 보호 안경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력 분석기를 통해서 저희가 오른쪽은 오른쪽대로, 왼쪽은 오른쪽대로 눈 초점과 시력의 특장점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더욱더 눈 맑고 편한, 게다가 시력 보호 기능까지 추가된 결과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모든 분의 시력은 소중하니까요. 시력적인 불편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경 멘트였습니다.